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결리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미천한 중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이와 전한 이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은 모든 영적인 세계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 기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여러분, 안 들으시는 기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류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지도 본인들이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앉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예.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예.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예. 하나님의 얼굴을 즐겨 보는 거죠. 예. 아담이 하나님께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은 양심이 있는 선악을 먹은 후에 선하게 주장하는 인간의 그 마음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비추셔서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이제 공공연하게 때론 법으로 정당화시켜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네. 죄를 숨어서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짓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때론 제도화시켜서 그 죄를 져도 그걸 묻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밝은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그 죄를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아니, 하나님에서 목전에서 죄를 짓는다?
아니 하나님 얼굴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모양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의가 흐르고 이 지구의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절대 그 본능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를 떠나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 양심이 이제는 화인맞은 겁니다. 그 계획하는 바가 이제는 악한 겁니다.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획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계획하고 그 죄를 짓더라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대. 아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어떤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또 마귀가 귀신이 유혹하고 저들이 참소하는 그런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적인 분별을 하면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우리 육체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그런 때는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이 요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가 적당히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이거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데? 적당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항상 끼어 기도해서 내 앞에 서도록 항상 끼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 어둠의 일에, 이 세속의 일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당면한 이 시대가, 말세 지마를 당한 이 시대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패역한 이 시대가,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하고 심각한 도전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복을 어떻게 살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지, 뭐 이런 다 유익한 설교지만 저마다 각자가 주신 은사가 있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해요. 이 땅에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의 그런 외침 속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종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아멘. 여러분, 제 얘기가 조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 이런 걸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서 거짓없는 그런 사랑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맞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아니 많은 죄종들이, 진실한 죄종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종들이 진짜 때로는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이 시대의 어떤 경종을 알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의 의의를 회복시키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랑 관련이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인생은 제가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따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사람들은 출발할 수 있고 모든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즐겨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 심령이 죄로 인해든지 물질로 인해든지 어떤 사람과의 얽힐 문제든지 미움이라든지 어떤 또 나가서 심지어 증오심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지배를 받고 정욕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진리를 불변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많이 이 시대에 감소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즐겨이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즐겨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가 이 같은 자에게서 떠나라. 근데 여기 보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능력하면 은사나 뭐 어떤 예언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힘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하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 경건한 게 능력인 거예요.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마 그걸 쉽게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모양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만 있을 뿐 아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한 게 준비된 그릇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무슨 지혜든지 모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배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사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그 사랑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절대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나?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오직 행과 진실함을 하자. 이 말 속에 우리가 어떤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지나칠 것인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다. 예수님 믿고서 가장 어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그건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한가,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눈, 우리 영혼이 깨끗한 그 영혼으로 볼 때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면 자연스럽게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누구한테든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의 귀신의 세상에 어떤 우리 육체를 유혹하는 것, 모든 것들도 성과 악에 대한 싸움, 거짓과 참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은 우리의 영은 그런 분별력으로서 사람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고 또 거기에 맞게 대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진실한가? 아니, 그렇게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하고 나와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압니다. 여러분, 그건 오늘 말씀을 하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율법의 그런 묶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문서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정죄될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사랑의 요구 따라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고 사랑의 성령 안에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요구에 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진실함이 더욱더 요구되는 줄을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헐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우리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믿음 속에서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인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거기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양심을 속일 때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있죠? 자존심이 왜 없습니까? 내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면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진리대로 진실대로 살고자 하는 가장 우선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리대로 산다, 진실하게 산다. 나머지는 그 다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말 시킬 수 없다고, 이런 아주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린다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더군다나 주의 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렇게 디모데를 자랑했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 주시는 그런 빛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감춰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거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장담하면서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양심을 속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는 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마 누구든지 아는 사실 겁니다. 우리 이 시대는 외적으로 보이는 거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중심이 진실이 믿음이 서로 통해서 서로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만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런 담대한 어떤 이런 믿음의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무엇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정직함과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 성대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있습니다.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가 알 줄을 믿습니다. 예. 23절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마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쉽게 그럼 눌려서 그렇습니다. 죄에 눌리고 때로는 물질에 눌리고 때로는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사람의 영이 자유스럽게 창조적이고 창의로운 역사를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육신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때는 마귀가 참사하고 양심이 참사하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못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심령이 눌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이 요구하는 그런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죄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눌린 심령이 해결해야 될 겁니다. 자체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 뿐 아니라 우리 양심이 알고 성령이 소멸되고 우리를 자책함으로 힘을 얻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 큰 소리 쳐도 그 영은 침체되어 있고 신령한 것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 겁니다. 아무리 담대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영이 그것을 갖다 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신령한 주의 종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말씀하지만 그 어리끼는 거 있구나. 눌리는 게 있구나. 나는 이런 모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를 누르게 하는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라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네,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미움 시기 이런 것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능력인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꺼리낌이 없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이 꺼리끼는 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고 눈을 보지만 거기는 꺼리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안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루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사실 능력인 겁니다. 눌리지 않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이끌어내는,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